자, 새해가 되면서 지난주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네, 정부가 지난 4일에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했는데요. 이 경제정책 방향 발표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지 그리고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실행해야 하는지 정부의 이 정책안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2.2% 성장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지난해는 지금 집계가 된 추정되는 바로는 1.4% 성장하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보다는 상향이 된 수치입니다. 그 주 요인으로 이 수출 회복세를 주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다만 더 높은 수치가 좀 나오기 어려운 거는 여전히 고금리, 고물가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내수나 민생 어려움이 지속이 되고 있고 최근 또 우리 채널에서 계속 얘기되는 태형 건설발 부실 부동산 PF 우려 이런 잠재 리스크들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상승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을 한 겁니다. 이 가운데 경방에서 이제 살펴보면 정부가 가장 주목한 것은 바로 민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방 이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 경제로 뽑았는데요. 그래서 총 네 가지 방향으로 설정을 했는데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잠재 위험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 동행이라는 이런 네 가지 방향을 중점을 두고 올해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가 되는데 지난주에 박준섭 경제수석을 만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을 기회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신유래 이슈메이커에서 박준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인터뷰할 수 있었는데요. 이 박수석은 20여 년 동안 예상과 함께한 경제통입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까지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통화 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네. 주로 실물경제나 이런 자본시장, 뭐 두루 빠삭한 인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 본격 활약 중인 상황입니다. 워낙 경제통이신 만큼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다 할 수가 있었는데 앞서 이제 성장률 얘기를 좀 했어요. 어쨌든 근데 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주 요인이 반도체 이런 수출 회복이기 때문에 내수까지 온기가 확산되려면 시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뭐 정부에서는 2.2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2%가 안 될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맞아요. 일부 뭐 해외 IB 같은 경우에는 뭐 1%, 1.9% 정도로 네.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통상 해외 IB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은 낮춰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좀 상반기에 그래도 좀 조기 달성해서 잠재 성장률을 높여서 2%, 2.2% 달성까지는 크게 문제 없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박수석이 내수까지 그럼 이런 수출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이제 내수까지 온기가 확산하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국민들은 체감하는 것이 아무래도 내수 쪽이다 보니까요. 소비나 투자 활성화에서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내용을 언급을 직접 한 것이 소비 부분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나 자동차 구매할 때 이런 세액 혜택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투자 같은 부분에서 있어서는 뭐 개발 제한 구역 등의 규제를 완화해서 첨단 산업이나 스마트팜 조성 이런 부분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서 이야기를 한 게요. 박수석이 이날 이제 규제 완화 이런 구조 개혁을 통해서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결국에는 이 전반적인 생산성과 함께 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구조적인 개혁을 말을 한 게 윤 정부가 지금 3대 개혁으로 추진하고 있는 뭐 노동 개혁이라든지 연금 개혁 이런 부분들도 유기적으로 연동이 돼서 네.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박준섭 수석은 이 3에서 4%까지 가야지 된다, 경제 방향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은 뭐 글로벌 경제 상황들이 녹록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 4%까지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큰 방향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좀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경제정책 발표와 관련해서 방향과 관련해서 좀
특징적인 부분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그 민생을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상반기죠 이제 물가 상승률을 2%대까지 이제 낮추겠다라는 건데요. 작년에는 이제 3.6%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2%대까지 내려오는 것이 시급한 상황인데 이를 위해서 10조 8천억 원 규모 재정 지원과 함께 뭐 수급 안정화 같은 대책 실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여기 이제 공공요금 같은 것도 부담을 좀 크게 느끼시는 부분인데 네. 상반기까지는 이제 동결 기조로 갈 것이다. 이런 내용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이에 따라서 뭐 속타는 공공기관들이 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뭐 3종 세트 지원 세트라고 해서 뭐 전기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다수 포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거 쪽에서 나온 내용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다세대 다가구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 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올해 안에서 취득세를 감면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추후 청약할 때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게끔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올해 중에 LH 등에서 이 구축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한 1만 호 이상 매입을 하는데 결국 공공임대도 작년보다 그 규모를 늘려서 이렇게 늘리겠다라는 거고요. 전세 사기도 문제가 많았는데 이 방지책 마련을 위해 지금 고심 중인데 참여 금융기관을 늘려서 조금 더 이 안을 확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방금 제가 특징의 상황 좀 살펴봤는데 제가 경제를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일단 뭐 매해 이렇게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이라든가 또 아니면 새 정부가 들어서 밝히는 그런 개혁 방향이라든가 항상 봤던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을 또 얼마나 실행해 나갈 수 있는지가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지난해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개혁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 단계를 거쳤다면 이번이 네. 본격적으로 그리고 윤 정부도 집권 3년 차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 내부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국민들도 그런 바람을 가지고 네. 응원하는 입장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을 위한 민생 경제 정말 획기적이고 조금 특징적인 그런 방향들이 대안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기업들 투자하는 내용도 있다고요? 네, 기업들 투자도 역시나 살아나야 되는데 네. 이 기업 투자 쪽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기업들 요 설비 투자 부분에서 좀 부담 많이 느끼는데 이걸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임투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임시 투자 세액 공제가 있는데 올해까지 연장해서 적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 기업 투자금에 대한 기본 공제를 2에서 6% 까지 늘려주고 또 직전 연도 평균 3년치 대비해서 늘어난 투자금에 대해서 10%는 또 추가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설비 투자에 대한 10%가 부분을, 어딥니까? 그렇죠. 큰 네.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기업이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일반 분야 관련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세액 공제율을 높여주는 이런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투자금 공제율을 좀 올려준다거나 그리고 R&D 세액 공제율을 올려준다거나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잘 톱니바퀴처럼 연결이 돼서 뭐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뭐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됐으면 하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자, 그리고 세컨드 홈 얘기는 뭔가요? 지난주에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이 부분 또 주목이 되던데요. 인구 감소, 이 지역 소멸 위기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네. 이것을 위한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단순 뭐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생활 인구라고 해서 직접적인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구들을 모으고 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한 채를 추가로 매입을 하면 1주택자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에 대한 부분도 부담을 덜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적용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고 있는데 한 최소 80% 곳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고 자세한 뭐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곧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기사들이 나왔을 때 많이 네.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근데 인구가 감소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인구가 감소하니까 빈 주택을 사라. 그 대신 1가구 2주택에 적용을 안 시켜주겠다. 근데 뭔가 당근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수도권에 좀 집중되는 부분을 어쨌든 이제 지역으로 분산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온기를 확산하게끔 만드는 네.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적하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대책 마련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면 강원도 어느 지역에 네. 굉장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이렇게 집을 주택을 사게 되면 뭐 어떤 혜택을 준다거나 좀 뷰가 좋다거나 뭐 네.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텐데 그건 좀 나중에 나오는 대책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인책들이 좀 충분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앵커님 말씀 들으니까 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양건설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네. 없습니다. 지금 워크아웃이 지금 되는지 많은지 굉장히 투자자분도 궁금해하실 텐데 아, 네. 원래는 채권단에서는 주말까지 자구하는 말을 해라. 아무래도 뭐 SBS 지분을 내놔라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요. 이 태영건설이 사실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예. 자구안에 대해서 많이 내놔야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사실 채권단에 만족스럽지 못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뭐 지금 증권계부 취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좀 썰들이라고 아. 하죠. 그런 것들이 추측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리고 지금 또 뭐 추가 자구안을 내라 지금 이런 상황이 전해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세세히 살펴보면 조금 더 이 태양건설이 정말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그런 의지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찌됐든 지금 돌아와서 살펴보면 태양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하면서 어쨌든 이 부실 부동산 PF 우려가 좀 커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우리 이제 증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증권 시장까지 번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가장 크게 우려를 하시죠. 내관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건설 업체들의 이런 번지고 또 건설주로 번지고 맞아요. 증시로 번지고 이렇게 위기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리스크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정부가 이 잠재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 이것도 목표 중에 하나로 내세운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 입장을 제가 좀 꼼꼼히 살펴보니까 이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나 PF 사업장 유동성 부실로 이어지지 않게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 유동성으로 확보하고 있는 게 85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아, 네.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수익성 여부에 따라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거나 정리 이런 재구조화 작업을 이미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익성이 부족한 사업장인데 이런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270개 대주단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들이 모인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렇게 구성을 해서 좀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박수석에도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이슈 어떻게 바라보냐 질문을 했더니 뭐 금융권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는 번질 가능성이 낮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인지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금융권 전체로 번질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근데 네. 하지만 이 PF 대출 부실에 대한 부분이 무려 13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뭐 85조 원을 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데 선제적이라는 뜻은 먼저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먼저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 태형이 터지면서 이제 준비를 한다는 건데 네, 글쎄요. 그러니까. 잘 준비가 돼서 큰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